신이시여. 최악락이에요? 네. 명희가 꿈을 꾸고 있던 중 행운의 번호 7번을 보았다. 네. 일어나 달력을 보니 7월 7일 시간은 7시 7분이었다 와우, 용희는 이것은 나에게 행운을 주신 신의 계시라는 생각에 집안의 전 재산을 들고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근데 마침 777번 버스가 오는 게 아닌가. 777. 오, 신이시여. 오, 신이시여. 네, 신께서 나에게 행운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확신이 든 용희는 무작정 그 버스를 타고 7번째 정류장에서 내렸다. 캬. 그런데 네. 그곳은 바로 경마장이었다. 아. 정말 신께서 나에게 행운을 주시나 보다 확신을 걸고 7번마에게 모든 재산을 걸었다. 경마가 끝나고 용희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7번 말이 7등을 한 것이었다. 오, 신이시여. 아, 진짜 재밌다. 아, 재밌네요. 아, 근데 딱 맞긴 했네요. 다 네. 7로 네. 도배를 했어요. 아, 7등에 한다고 글지. 1등이 아니라. 아. 아니, 근데 네. 거기 뭐죠? 경마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7등을 맞춰도 상금이 나가는 건가? 전 잘 몰라요. 네. 노름을 안 하고. 저 노름 안 합니다. 네, 노름을 네. 안 하고 뭘 했죠? 술, 담배, 여자, 노름을 멀리하는 남자입니다. 그 여자에서 음색이 네. 떨렸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여, 여자. 오, 신이시여. 근데 그 오, 신이시여가 네. 대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 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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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기가 키웠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명기. 아, 오신이시오는 신의 한 수네요. 제가 넣었습니다. 야. 대단하다.